무생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는 깨끗이 씻은 후 껍질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껍질 제거한 무는 6 곱하기 0.2 곱하기 0.2cm로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편썰기를 0.2cm로 편썰기를 해주세요. 0.2cm로 편썰기 한 후 곱게 채 썰도록 하겠습니다. 썰어진 무는 그릇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무에 먼저 고춧가루 물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. 고춧가루는 굵은 고춧가루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에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생채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색깔이 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진하지 않게 처음부터 고춧가루를 많이 넣지 않습니다. 손으로 잘 조물조물 색을 물을 들여 놓습니다. 소금을 넣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. 양념은 다른 그릇을 준비하여 식초 한 작은술 반, 설탕 한 작은술, 마늘 다진 거, 파 다진 거, 생강을 넣고 깨소금, 소금 6분의 1 작은술을 넣어 잘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생채는 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나가기 직전에 묻혀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버무려진 무 위에 양념을 넣고 손으로 잘 버무린 후 네, 무생채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젓가락과 손을 함께 사용하여 3등분으로 나눈 후 가장 예쁘게 생긴 부분을 위에다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소복하게 담아주세요. 반드시 제출하실 때는 70g 정도의 무생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람수에 신경을 쓰셔서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무생채가 완성되었습니다.